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모남심. 여자들이 정말 짜증나면서도 답답한 거죠.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잔소리를 들을 때 회피하는 경우에요. 우선 잔소리를 듣는 상황은 대부분 남자가 잘못해서일 거예요. 이때 잘못은 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. 예를 들어 게임할 때 답장이 느리다던가,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간다던가, 여사친이랑 연락을 했다던가 등 잘못을 했을 때 여자는 남자가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, 다음부터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굳이 힘들게 감정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잔소리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. 근데 남자는 굳이 힘들고 감정 낭비를 하는 잔소리나 다툼을 안 해도 충분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만 하면 알아서 고칠 건데 왜 사이 안 좋아지게 잔소리나 다툼을 하지? 차라리 싸울 시간에 더 좋은 시간 보내는 게 효율적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물론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. 여자는 충분한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, 그리고 잘못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잔소리를 하고 다투는 건데 남자들 그걸 몰라주니까 여자가 더 화나는 거예요. 만약 싸우거나 잔소리를 듣게 된다면 회피하기만 했던 남자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. 만약 바람을 핀다던가 큰 잘못을 했는데 회피한다면 정말 매우 very 나쁜 새끼인 거고, 연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건 대화예요. 그러니 귀찮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도 끊임없이 대화하세요.